네, 이곳은 아일랜드 스케이프 바이 프라사리 리조트의 타이 레스토랑입니다. 이름은 이트고요. 먹다죠. 이트 레스토랑. 자, 바로 앞에는 바다가 있고요. 해변이 있습니다. 저기 식사는 태양과 비를 피할 수 있는 이러한 실내 같은 공간에서 식사 가능하고요. 또 왼쪽에 그늘 아래서 숲속에서 식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유럽인들은 바다를 바라보면서 식사하는 걸 좋아하죠. 자, 하지만은 한국인들, 아시아인들은 위에 실링팬이 있는 실내 공간을 좀더 선호합니다. 아무래도 좀더 시원하니까요. 자, 이 레스토랑에서는 타이 시푸드가 메인 메뉴고요. 다양한 태국 메뉴들을 맛볼 수 있습니다. 저기선 푸켓 랍스터도 있고요. 타이거 프론, 기타 다양한 해산물을 맛볼 수 있습니다. 제가 가격표를 좀 보고서 가격이 대충 어느 정도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레스토랑이고요. 자, 스프링 롤 240바시네요. 호텔이니까 싸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비싼 건 아닌데, 일단 스프링 롤 240바시고요. 그 다음에 프론 사테가 있네요. 네, 프론 사테. 새우 가지고 사테를 만들어 나옵니다. 320바. 딥프라이드 크랩 밑볼이 있습니다. 저기 390바시고요. 그 다음에 턴만꿍이라고 하죠. 턴만꿍이 지금 320바시입니다. 자, 그 샐러드가 있습니다. 타이 맹고 샐러드 250바. 타이 글라스 누들 샐러드 위드 시푸드 있죠. 이게 야문센이라는 거죠. 맵고 시고 약간 달콤한 350바시입니다. 자, 스파이드 시푸드 샐러드 390바. 이런 식으로 포멜로 샐러드도 있네요. 포멜로 샐러드가 350바시입니다. 타이 파파야 샐러드 솜땀이죠. 솜땀이 250바시고요. 자, 수프가 있는데 핫앤 사워 프론 수프 해가지고 똠양꿍인 것 같습니다. 똠양꿍이 390바시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랜드마즈 시크릿이라고 할머니가 추천하는 수프라고 하네요. 자, 피쉬 터메릭 수프 해가지고요. 이게 남쪽 지방 스타일의 시베스 필렛, 생선 이렇게 얇게 썰어 놓은 수프인 것 같습니다. 생선 수프죠? 280바시입니다. 자, 커리가 있네요. 커리 수프들은 대체로 350바, 390바 이렇습니다. 자, 우리가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팟타이 꿍이 있습니다. 팟타이 꿍 450바시네요. 역시 호텔 메뉴에서 이제 조금 가격이 나갑니다. 자, 저쪽에도 다양한 메뉴들이 있습니다. 자, 프라이드 라이스 해가지고요. 파카파우 뿌 지금 350바시네요. 아니, 390바. 시푸드 프라이드 라이스, 시푸드 볶음밥이죠. 390바시입니다. 자, 가격이 대충 이렇습니다. 자, 푸켓 랍스터 100g당 560바시니까 제대로 된거 먹으려면 1kg 가야 되는데 그럼 5600바시입니다. 역시 가격이 셉니다. 자, 이렇게 해서 타이 시푸드 레스토랑 제가 다 보여드렸습니다. 타이 시푸드 레스토랑 이투고요. 바로 앞에는 이와 같은 바다입니다. 해변이죠.